안녕하세요. 캐나다 빵생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 31일이겠죠? 그리고 캐나다는 지금 30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어서 이번 주 그 마지막 일을 끝마치고 이제 스타벅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카페까지 오늘 일과 다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마지막 시프트이기도 하지만 2022년 올 한 해 마지막 시프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은 이제 연말 정산, 올 한 해 통틀어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 끝나고 밖에 나가가지고 좀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있었던 시간들 중에 아마 2022년 올 한 해가 가장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저한테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이제 이주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밴쿠버 지역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왜 밴쿠버에서 아보츠포드로 지역 이동을 해서 집을 구매했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봤습니다. 사실 간단해요.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저나 엘리나 둘 다 캘거리라는 도시 자체를 싫어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밴쿠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살게 되면 아마도 캘거리를 가장 최우선적인 지역으로 선정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할 만큼 캘거리라는 도시 자체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한 번쯤 꼭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저희가 어쨌든 집을 한국을 돌아가기 전에 구매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었고 지금은 조금 이제 정체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면 우리가 집을 사기가 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집을 미리 구매를 해놓고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정말 그 캘거리에 집을 사는 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냐면 캘거리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매물들도 많이 보고 그 당시에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캘거리가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매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싶어서 실제로 캘거리에 가서 저희가 집을 보고 왔었습니다. 근데 일단 캘거리를 저희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가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해요. 밴쿠버뿐만이 아니고 뭐 밴쿠버 근처에 있는 뭐 아보츠포드를 포함해서 미션 칠리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밴쿠버에 살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가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밴쿠버 지역에 집을 구매하기로 했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제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저희가 밴쿠버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인컴이 나오는 곳이 밴쿠버였기 때문에 캘거리로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그런저런 복합적인 이유로 저희가 캘거리 대신 지금 아보츠포드에서 집을 구매하게 됐었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내년에 사랑이가 태어나고 나서 지역 이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저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캘거리로 아마 이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에서 아보츠포드로 지역 이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밴쿠버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알아봤었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밴쿠버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보자 싶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밀려나다 보니까 뭐 포트코키까지 밀려났고 랭리, 써리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부츠포드까지 밀려나게 됐던 거죠. 2022년 한 해 통틀어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2월부터 4월까지 저희가 한국을 갔었잖아요. 그 한국에 가 있던 시간이 저한테는 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을 오랜만에 가는 거기도 했고 그 전까지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면서 살았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뭐랄까 막상 이제 한국을 가서 뭐 친구들도 보고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뭐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 가는 게, 자주 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국을 가야지 하다가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가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 생각을 확실하게 했던 게 뭐냐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유가 좀 없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좀 없더라도 한국을 갈 수 있으면 최대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가족들 얼굴 보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개인으로 이제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엘리도 옆에 있고 그리고 곧 이제 내년에 사랑이도 태어나잖아요. 개인이 아닌 한 가족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한국을 갈 수 있으면 좀 자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아부츠포드로 이사 오고 나서 사실 저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밴쿠버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친구들도 밴쿠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부츠포드에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 왔을 때.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부츠포드에 살고 계신 분들을 알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연락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항상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꼭 한 분 한 분 다 이제 만나서 감사 인사하고 갚아 나가야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기분 좋게 좀 끝낼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었던 게 영주권 승인이 나는 거였습니다. 뭐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그 PR카드가 나온 건 아니에요. 영주권 승인만 났고 제가 지금 등록할 수 있는 정보 다 등록하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말이라서 그런지 아직 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주권 카드까지 올해 안에 받는 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승인 났다는 소식을 받았다는 자체로 일단 너무 만족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빨리 나온 거거든요. 2023년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쨌든 영주권이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가족이 생겼고 당장 내년 1월에 이제 사랑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정말 바쁜 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30일입니다. 12월 30일이고 한국은 지금 시간으로 아마 31일 말일일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 혹은 다른 뭐 해외에서 살면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2022년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2023년 내년에도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야 그 건강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운동을 최근에야 좀 시작하기는 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다들 생각하고 계신 일들 잘 이뤄내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